호심 감각의 TBT 스타 TV 함께하는 엽기 스타강제.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개그! 아, 여러분들 목이 아픈가 보네. 아, 요즘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그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쭉쭉 찍어지도록 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이제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에, 프로토스와 프로토스가 싸워서 프로토스가 이기는 경기입니다. 여러분들 프로토스와 프로토스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들 에, 프로토스가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기 시작해. 그렇죠.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에,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스전에서 이제 커세어, 웹드라곤 보여달라고 하는 유료한 슈바, 에, 죄송합니다. 걔는 반말하면 드셨나요? 에, 어떻게 커세어, 에. 자, 그러면은, 에, 커세어 웹드라곤을 쓰면은 질럿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좀 힘들잖아. 웹리버? 웹리버 어때, 웹리버? 아,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웹리버 괜찮은 것 같죠? 에, 웹리버. 웹리버 나쁜가? 아니, 이게, 좀 초반에 주도권만 잡고, 그 다음에 앞마다한테 가져간 다음에, 커세어 리버로, 프로토스를 상대하는 이상한 전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생사례망은, 가스를 존나 빨리 지었네, 이거. 이거는 태클을 어떻게든 타겠다라는 그런 액션인 것 같기 때문에 입구를 막아줍니다. 자, 일단 질럿 하나 뽑고요. 상대방과 일단 초반은 무난하게 가요. 네, 초반은 이제 무난하게 가면서 앞마다 멀티를 먹고, 자, 그러면서 상대방을 괴롭혀주기 위한 액션을 보여줍니다. 원 리버. 이러면은 저는 이제 리버를 빨리 가는 빌드를 선택할게요. 리버를 빨리 가는 빌드를 선택을 해서 상대방을 압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팔로 안지었네. 큰일났네. 야, 취소해라. 예, 그쵸. 드라곤 뽑자. 예, 질럿 뽑지마. 사내맥이 노질럿이네. 이거 코어를 빨리 주면 사내맥 테크를 빨리 탈 것이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는거죠. 자, 이티스타 부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잉. 자, 질럿 뽑았네. 예, 어차피 근데 사내맥 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공격은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웹리버로서 사내맥 괴롭혀주는 움직임. 왜 이렇게 코어가 빨라 이거. 잠깐만, 나 코어 이제 올라가는데. 아니, 이분 뭐야? 빌드가 왜 이래? 자, 사정거리 굉장히 빨리 돌리죠? 이거는 초반에 위기가 한번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잘 상대를 해야 되죠. 자, 컨트롤 계속 해주면서 상대방 질러 쫓아내고요. 상대방 일단 초반에, 풀업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지만은, 자, 일단 상대방에게 액션을 보여줍니다. 나는 사정거리 찍고 있어. 자, 보여줘요. 살아갑니다. 는 개뿔이고요. 자, 일단 상대방 일단 나가네요. 자, 드라고 나오면 취소한 다음 바로 로보틱스 먼저 올려서 리버를 먼저 들어가는 빌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중공격 업그레이드 찍고 있었어요. 자, 입구를 막고 예, 이걸 취소한 다음에 드라곤 하나를 더 뽑고 리버를 갑니다. 살짝 로보틱스를 넣고 사내방의 사정거리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내방 공격 오면 아프거든요. 자, 로보틱스를 갔기 때문에 초반 공격 굉장히 약하다는 거. 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캐논을 지어줍니다. 자, 왜 이렇게 뭐 공격적이야 이분. 공격적으로 느껴졌어. 잠깐만. 미쳤나봐. 이게 이티죠? 자, 일단 빌드를 보여줬는데 피해를 안 받았으니까. 자, 일단은 공격 오다가 게임 끝납니다, 이거. 어우, 계속 공격 오시네요. 사정거리가 된 다음에 찔렀으면 상대방 괜찮은데, 그죠. 한번 막혔기 때문에 이거 추스리죠, 사내방이. 자,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안전하게 캐논을, 지어주면서 앞마당 멀티를 가져갈게요. 숨길 수 없는 스카이, 아이. 자. 야, 이분 뭐 공격적이야. 들어와. 오케이. 좋았어. 자, 이거. 들어오셨네. 랄리 포인트 옆에 찍어놨어. 이게 랄리 포인트의 중요성이죠, 여러분들. 아,
아, 지리네요. 네. 자. 아, 그래, 귀엽다. 예, 순식 귀엽다, 이거는. 예, 리카우 쭈발리맨, 예, 별풍 상계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리버를 통해서, 뭐, 아빠 자세히 이거 왜 가서 계속 들어오냐, 예. 그만해라, 이거. 저 사정거리 안 누르는 거 확인한 다음에 존나 공격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못 뚫습니다. 캐논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캐논을 앞쪽에 짓고, 저는 수비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몰래 멀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몰래 다른 쪽에, 프로브를 갖다 놓을게요. 자, 리버를 뽑고 있기 때문에, 이득을 취할 수 있죠. 자, 멀티로 갑니다. 그리고 리버가 있다라는 걸 세레베 드라곤부터 쫓아내고 앞마다 멀티부터 할게요. 세레베 아마 앞마다 멀티 하니까 공격을 하는 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세레베 좀 때려줄게요. 뭐야, 내 것만 죽었냐? 자, 앞마다 멀티부터 할게. 지금 스피드업을 찍어놨기 때문에, 예, 스피드업 된 다음에 갈게요. 지금 어차피 사장님 드라군이, 리버가 있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예, 괜히 공격 갔다가 이제 처발리기 싫으면은, 이따 가세요. 자, 여기다가 스타게이트 지어줍니다. 숨길 수 없는 스카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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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자,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일단은 커세어 웹과 리버 위주로 생산을 할 겁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떤 공격성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리버를 하나 더 눌러놓고 원리버로 견제를 갈게요. 스피드업 됐거든요. 자, 이러면서 스타게이트 세네베 이제 앞마다 멀티를 가져가면서 운영을 들어갈텐데 저는 이제 견제 위주로 플레이를 할겁니다. 자, 세네방에 강력하게 몰아붙일 수 있는 견제죠. 앞마다 멀티. 자, 뒤쪽으로 가서 내려놓고 리버를 내려놓습니다. 자, 세네 반응 늦죠? 여기 있는데 대놓고 내렸네. 근데 수비 좋아. 수비 좋네요. 숨길 수 없는 스카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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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자, 이거 리버로 견제만 할 수 있다면은, 자, 역전됩니다, 상황은. 지금 사내가 유리해. 사내가 유리한 거는 뭐 변함이 없고, 이거는 죽고 자살 특공대예요. 이거 일부러 가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어도 프로버 피해 주겠다는 생각이죠. 이건 사내가 예측을 못했다. 자, 이제 프로브는 잘 뺐는데 일단 피해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안되죠. 자, 여기 드라군 안 올라오나요? 아, 주발. 어차피 죽을 애기 때문에 일단 죽였고. 자, 그러면서 이제 안받아 멀티를 확보해주면 세레베 프로필을 좀 받았기 때문에 기분은 나쁠 거예요. 자, 그리고 본진과 안마당 자 캐논 건설해줍니다. 그러면서 셔틀. 자, 토스전에 커세어 리버. 아, 본능적으로 스카운 눌렀어. 본능적으로 스카운 눌렀어. 자, 글쎄요, 상대방이 리버가 나오면 공격을 올지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자, 공격 오네요. 이거 못 뚫어요. 리버가 많기 때문에. 못 뚫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언더캐논이 위치가 기가 막히죠? 이거는 뭐 수비가, 수비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잠깐 노래 좀 틀자. 야, 꺼져, 꺼져. 뭐야, 이거. 여기 있어. 자, 컷에 모아주고요. 셔틀과 리버만 뽑아줍니다. 좋아요. 사람 공격 막았고 견제 들어갔고. 자, 그러면 저 웬만 개발되면은 이제 커세어 리버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절대 불리한 거 아닙니다. 자, 좋아요. 자, 이제 상대방의 그
자, 세네바한테 공격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죠. 자, 그러면서 일단은 투로보틱스 하이 빠세! 하하하! 주발 병신인가? 자, 뭐하네, 쟤네 개그하네. 개그맨인가? 자, 셔틀이, 아니 근데 셔틀을 리버를 봤으면은 바로 태워야 될 거 아니야. 뭐하는 거야 상대방. 자, 상대방 졸라 웃기네. 자, 공격하고 있네요. 6시 멀티를 가져가는 척 해야겠다. 자, 거세요. 거세 한 5개 정도 모으면 되나? 자, 커세어 리버가 이제 좀 있으면은 완성이 되고 사리버가 될 거예요. 사리버가 되면은 그때 이제 공격을 들어가면서 6시 멀티나 이 몰래 멀티를 가져가 주는 플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상황이 유리하고 상대방도 이제 멀티 견제를 통해서 저희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플레이까지. 일단 상대방은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티가 뭐 잘한다는 거죠. 이티가 커세어를 뽑아제끼면서 이쪽 멀티를 가져가겠습니다. 커세어가 좀 만화가 많이 쌓이고 있네요. 좀 있으면 4리버가 되거든요. 4리버 되고 수비 리버까지 나오면은 바로 공격이 들어가면서 멀티까지 좋습니다. 이 사람 옵적으로 계속 보는데 본질 리버밖에 안 뽑고 있잖아. 세네바에 존나 어이가 없을 거야. 이 미친놈인가 이러면서 열심히 세네바 드라군만 뽑고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리버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보자 그 다른 게 있더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플레이를 할 거라는 거. 숨길 수 없는 스카이 아이 자, 캐논 짓고요. 아, 웃겨 죽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이 커세어 리버. 이 커세어가 핵심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항상 커세어 웹이 기가 막히게 들어가면서 상대방의 핵심 본진 넥서스를 파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가자. 세네방 일단 뭐 이렇게 드라군 있는데 자, 드라군 얼려주고요. 자, 웹. 아, 웹 기가 막히죠. 세네방 리버 무하나요. 자, 세네방 이제 거의 끝났죠 이거. 자, 세네방 넥서스 파괴하자. 넥서스 죽일게. 빨리 넥서스 때리라고. 무하냐 리버야. 자, 커세어 리버 아, 좋아요. 넥서스 파괴했나요 지금? 자, 웹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웹 슈발. 아, 이게 리버죠 여러분들. 자, 웹 슈발로나. 이게 바로 커세어 리버죠. 자, 그러면서 깔끔하게서는 본진 넥서스 파괴시켰네요. 자, 이러면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리버는 살려서 도망. 자, 이러면서 일단은 커세어 찍어주도록 하면서 리버 뽑고요. 리버 끊임없이 뽑아야 되고 이제 스케르버 크레드까지 완성이 됐기 때문에 6시 멀티를 가져가줍니다 여러분들. 6시 내꼬얌. 자, 그러면서 이쪽 멀티는 몰래 멀티이기 때문에 그냥 돌려주도록 하고요. 상대방 6시를 좀 견제하면서 어떻게든 뭐 플레이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 그럼 6시는 내꺼죠. 빼뱀 아이스크림 파티. 겨울엔 아이스크림이죠. 자, 중요한 건 이제 상대방에 이제 추가적 멀티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이제 견제를 좀 해주도록 하고요. 여러분, 앞마당은 캐논으로 열심히 수비를 하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뿅뿅. 야, 뭐야 이거. 역습 왔다 역습. 자, 커세어 셔틀 잡아. 커세어 셔틀. 커세어. 자, 싸워라. 뭐하냐 리버야. 견제하지 마 이씨. 자, 막았죠. 깔끔합니다. 여튼 멀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본진이 깨졌고 저희 본진이 있는 상황에서 이건 뭐 유리한 거죠. 자, 일단 뭐 넥서스만 파괴 안 당하는 선에서 이제 설레면 계속 견제 들어갑니다. 자, 이따 6시까지 제가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자, 6시까지만 먹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자, 6시까지만 가져갑니다. 자, 사람 12시 멀티 있을 겁니다. 없네요. 있네요. 예.
자, 포세 웹 뿌려야 돼. 웹 아파 이거. 캐논 아파 이거. 캐논 어떻게 봐. 그렇지. 좋습니다. 이게 바로 커세어 리버죠. 자, 자, 이게 바로 커세어 리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 멘붕 왔죠, 지금? 자, 또 도망갑니다. 자, 그러면서 6시 캐논 공사. 완벽하네요. 예. 커세어 리버는 쉽죠. 세대방이, 예, 옵저버로 리버만 가는 거 봤기 때문에 드래곤만 뽑는 건데, 예, 그죠. 드래곤만 뽑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빠빠빠바라밤바바. 넥서스 건설. 자, 프로브 쭉쭉 찍어주면서 6시 공사. 저는 6시 멀티가 있고 상대방은 6시 멀티, 아 12시 멀티가 깨졌기 때문에, 아 봤네요. 6시 멀티 먹는 거. 제가 상대방이라면 6시 공격 옵니다. 예, 제가 상대방이면은 지금 어차피 본진 날아가고 멀티 날아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공격 올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 커세어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 움직입니다. 자, 이제는 6리버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본진이 없어지죠. 이제 넥서스로 안 끝납니다. 본진이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가죠. 이쪽 멀티를 이거 깨줄게요. 자, 세대발 리버. 아, 드라군. 드라군이 없어지지. 이거 데미지 업그레이드가 돼있는 리버기 때문에 엄청 세거든요. 예, 지금 감당 못할 정도로 셉니다. 자, 자, 그러면서 이제 캐리어 하나씩만 모아주면 되겠고. 예, 자, 캐리어 하나씩만 뽑아줄게요. 캐리어 좋잖아. 예, 투수전에 캐리어 좋아. 예, 캐리어가 얼마나 센데. 자, 멀티 쪽에 붙여주고, 프로브 쭉쭉 뽑아주고. 자, 그럼 이제 본진 쪽 수비할 텐데, 저는 멀티 쪽만 계속 걸어 다니면서, 멀티 쪽 깨주도록 하고요. 뭐야, 이거. 하이! 자, 캐리어. 3번, 5번. 자, 6시 멀티 먹었고, 추가 멀티 하나 더. 자, 그러면서 계속 커세어는 돌아다니면서, 견제만 들어가면 돼요. 계속 때립니다. 멀티 못하게. 멀티만 못하면 이기거든요. 예. 멀티 때문에 지는 거지. 멀티만 못하면 이기지. 자, 여기 또 팔러 또 재수 없으니까. 예, 깨줄게요. 좋아, 좋아. 자, 여러분, 캐리어. 자. 따따따따지. 자, 상대방의 멀티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서 멀티 없다 이러면은 가난해서 상대방이, 에, 가난해집니다. 점점 가난해. 뭐야 이거! 뭐야! 야 씨발 발견했다! 뭐야 이거! 야 씨발 이거 뭐 어디 찍었어 이거! 야 돈은 어딨어 너는! 아 제재! 우! 가볍게 승리를 가져가네요.